안시성주 양만추는 당나라 대군이 몰려오자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구나. 하지만 저들은 연이은 전투에다 이곳까지 오느라 많이 지쳐있다. 오늘 밤 기습하여 적의 예기를 꺾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당나라 진영에 한 마리 까마귀가 날아와 깃대에 앉더니 세 번 울고 날아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본 당태종 이세민은 까닭없이 두려워하여 물었다. 저것은 좋은 징조인가 아니면 불길한 징조인가? 이정이 답했다. 아마도 오늘 밤 적의 야습이 있을 듯합니다.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세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다. 어쩐지 성 안에 들리는 닭과 돼지의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는 기습 공격 전에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함일 것이다. 내가 직접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야습에 대비할 것이다. 이세민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밤 안시성의 수백 군사들이 줄을 타고 성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던 당군이 재빨리 공격하니 고구려의 첫 번째 기습 공격은 실패하여 수십 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이세민이 명하였다. 적이 모처럼 용기를 내어 야습을 시도했지만 어림없었다. 적의 예기가 꺾였으니 총공격하여 성을 도모하라. 이번에도 당나라 포차의 위력은 강했다. 단단했던 요동성도 업그레이드된 포차의 위력 앞에 크게 고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시성도 그러하였다. 하지만 양만추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목책을 세워 무너진 성벽을 막아라. 안시성의 군사들은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었다. 성이 무너져도 당황하지 않았고 목책을 세우는 속도가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세민이 명하였다. 충차를 출격하여 성문을 뚫어라. 양만춘이 명했다. 기름을 충차에 붓고 불화살을 쏘아라. 소차를 출격하고 높은 곳을 의지하여 화공수들을 저격하라. 쇠뇌를 쏘아 운제의 화살병들을 저격하라. 며칠간 밤낮없이 공격해도 안시성은 굳건했다. 이세민은 안시성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장량의 6만 수군과 이도종, 장검의 군사들을 모두 끌어모아 공격했다. 뿐만 아니라 당태종 친정군과 육도행군 56만도 안시성을 집결해 공격했다. 그래도 안시성은 뚫리지 않았다. 이세민이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전연승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안시성만큼은 느낌이 좋지 않구나. 황제의 근심에 이도종이 나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에게 안시성을 깨뜨릴 계책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이세민이 크게 반기며 물었다. 계책이 무엇인가? 얼른 말해보게. 소장이 공격을 거듭하여 보니 안시성 동남쪽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곳에 토산을 쌓아 높은 곳을 의지해 공격한다면 성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좋은 계책이었다. 그거 좋은 계책이다. 성보다 더 높은 토산을 만들어 공격한다면 숫자가 훨씬 많은 우리가 적갓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장 시행하라. 이정이 반대하고 나섰다. 토산 공격을 하려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시가 급한데 언제 토산을 완공하여 공격하겠습니까? 벌써 9월입니다. 추위가 오고 양식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이도종이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대는 바쁠수록 돌아가란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우리 군사들이 한마음으로 매진한다면 토산은 금방 완공될 것입니다. 이세민은 이도종의 말이 옳다 여겼다. 그렇다면 이도종이 토산 공사를 지휘하여 완공토록 하여라. 그 신명 받들겠나이다. 이에 당나라는 50만 명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60일째 되는 날 이도종이 아뢰었다. 토산이 완성되었습니다. 폐하께서 한번 시찰해 보시겠습니까? 이세민이 토산에 올라 보니 높이가 안시성보다 높았다. 이에 성안 내부가 훤히 들려다 보였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생했다. 성안이 모두 내려다 보이니 이제 안시성을 함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이도종은 부보계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토산에 주둔하여 고구려군을 대비토록 하라. 이때 계모성 전투에서 거짓 항복한 700결사단의 대장이 토산 방어병에 속해 있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보람이 있구나. 양만춘 장군께 내 존재를 알려야겠다. 그는 밤을 틈타 화살에 비단 주머니를 매달아 쏘아 올렸다. 병사 하나가 양만춘의 일을 알려 주머니의 글을 읽어보니 내용은 이랬다. 소장은 연개소문의 명을 받은 고구려 사람으로 계모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짓 항복하여 이곳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군의 토산으로 안시성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다행히 토산을 쌓은 이도정은 소장을 신임하고 있으니 제가 안에서 적을 결안하고 그 신호로 당나라 깃발을 꺾어 세워두겠습니다. 양장군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동시에 기습한다면 토산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헤아려 보니 절묘한 계책이었지만 당 진영에서 누가 쏘아 올린지도 모르는 편지 한 장으로 선뜻 믿기에는 위험이 따랐다. 이에 부장 장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한 장수가 나서 말했다.
이세미는 꾀가 많은 자입니다. 이는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함정이 틀림없습니다. 토산에는 우리의 야습을 기다리는 매복병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장수가 말했다. 아닙니다. 적들이 고작 매복 전술을 쓰고자 장대한 토산을 60일간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군에서 거짓으로 항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양만춘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윽고 결심하며 말했다. 어차피 지금은 모험을 걸어야 할 때다. 나는 기습 작전을 한 번 더 해볼 것이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니 장수들이 한결같이 감탄하며 말했다. 장군님의 지혜는 실로 바다와 같사옵니다. 하늘이 고구려를 도우는지 마침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사단 대장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이도정을 찾아갔다. 오늘은 비가 오는 바람에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장을 아껴주신 것에 마땅히 보답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좋은 술이 있어 특히 장군님께 청합니다. 이도정은 마침 입이 텁텁한 찰나에 술이 당겼지만 토산을 지키는 무거운 임무가 있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전시 중이다. 술이라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러자 곁에 있던 부보계가 말했다. 어차피 오늘은 비가 와서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를 마무리하시느라 심신이 지쳐있는데 오늘 고단한 몸을 달래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가 그치면 한바탕 큰 싸움이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이도종도 슬슬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다면 비도 오는데 딱 한 잔만? 한 잔만이라는 말로 시작한 술이었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이미 두 사람은 거하게 취해버렸다. 곧바로 결사대 대장은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토산 아래 한켠의 지지대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꺾어진 당나라 깃발을 토산 위에 꼽아두니 양만춘이 이를 보고 때가 이르렀음을 알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데다 끊어둔 지지대가 산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니 마침내 한쪽 귀통이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성을 덮쳐버렸다. 양만춘이 병사들에게 명하였다. 목적을 넘겨 토산으로 연결하여라. 오늘 밤 야습할 것이다. 전군 나를 따르라. 때아닌 기습에 당나라 병사들은 우왕좌왕하였다. 난데없이 어지러운 북소리와 함성소리가 들리자 취해 있던 이도종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토산 한쪽이 무너진 데다 고구려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병사들은 모두 매달려 얼른 보수토록 하라. 한쪽에선 산이 무너지고 한쪽에서는 고구려군이 쳐들어오니 쉬고 있던 당나라로서는 비 오는 중에 정신을 못 차렸다. 한결같이 진흙에 넘어져 저희들끼리 뒤엉키고 기습의 칼날에 쓰러지니 당나라군은 순식간에 토산을 뺏기고 말았다. 양만춘이 명하였다. 적들의 토산을 우리가 차지하였다. 병사들은 토산에 참호를 파고 수비토록 하라. 어렵게 만든 토산을 고구려가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미는 화가 꼭지까지 돌았다. 이도종 이놈에게 토산을 잘 지키라고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토산을 점령당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는 도부수를 불러 명했다. 무엇하느냐? 이놈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하지만 나머지 장수들이 무릎 꿇고 가나였다. 폐하 이도종이 큰 실수를 하여 죽어마땅하지만 지금까지의 공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하시어 훗날 전공을 세우게 하여 죄를 갚게 하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옳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실천할 줄 아는 것이 이세민이었다. 이내 화를 가라앉히고 말했다. 그대들 말이 옳다. 이도종을 용서하여 기회를 줄 것이다. 하지만 부복에는 용서할 수 없다. 저놈을 끌어다 목을 베고 조리를 돌려라. 이세민은 분노의 진격을 명했다. 개책이고 먹어볼 것도 없다. 전군 총공격하여 안시성을 함락하라. 분노에 가득 찬 황제의 살벌한 명에 당나라 군사들은 사력을 다해 성을 공격했지만 역시 함락하지 못했다. 이 공격으로 당나라 군 3만 명에 고구려군 1만 명이 전사하였다. 모든 공격이 소용없자 이도정이 맨발로 황제의 깃발 아래 가서 죄를 청했다. 폐하 신은 토산을 뺏기고도 무거운 은혜를 입어 또다시 기회를 얻었음에도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어 마땅하니 신을 죽여 일벌백계 하시옵소서. 당태종 이세민이 미간에 졸음이 지도록 그를 노려보더니 이윽고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다. 너희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전한 무죄가 왕회를 죽인 것이 진목공이 맹명을 등용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너는 개모성과 요동을 점령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겠다. 이도정이 머리에 땅을 박으며 울었다. 폐하의 은혜를 어찌 죽음으로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도종은 물론 나머지 장수들과 병사들도 전력을 다해 토산을 되찾기 위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산 위에서 방어하는 고구려 군사들의 힘은 더 강해졌다. 나무에 불을 붙여 굴리고 기름을 부어 불태우니 당나라군의 사상자가 수만에 이르렀다.
하지만 고구려 병사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데다 양식마저 떨어지기 시작하자 두 진영의 싸움은 이제 정신력과 인내력 싸움이 되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버텼고 당나라 병사들은 군마를 잡아먹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먼저 위기가 온 것은 당나라였다. 장수하나가 급보를 전했다. 폐하 장량이 끝내 고구려 수군에 대패하였다고 합니다. 수군의 패배는 곧 군량을 포함한 군수물자 수송에 큰 문제를 만들었다. 이세민은 정신이 아득하여 이제 화낼 기운조차 생기지 않았다. 장량 그놈이 기어이 이를 그르치고 말았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정이 탄식하며 말했다. 꽃겨울이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 먹을 양식이 없다면 우리가 이길 방도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철수하셔야 합니다. 이세민은 너무 분해 끝내 철수하라는 명을 내리지 못했다. 이정이 다시 재촉하였다. 폐하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은 병사들만이라도 살려서 돌아가야 후위를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이세민이 이를 갈며 분해하더니 결국 결심하며 말했다. 정군 철수하라. 날이 추워지고 양식이 모두 떨어진 당나라는 서둘러 철수 준비를 하였다. 이세민은 마지막으로 양만춘을 보고 그 얼굴을 기억하여 복수를 다짐하고자 하였다. 양만춘 이놈, 니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의 양만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시위를 떠나더니 곧바로 이세민의 한쪽 눈에 박혀버렸다. 이세민은 한 소리 괴로운 비명을 토하더니 말 아래로 떨어졌다. 장수들이 놀라 급히 황제의 몸을 돌보고 병사들을 재촉하여 퇴각하였다. 이로써 당태종의 야심찬 고구려 공격은 결국 안시성에서 크게 패하며 실패하였다. 안시성 전투는 1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지만 안시성의 성주에 대해서는 역사서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안시성주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후세에 송중길의 동춘단 선생 별집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당나라가 크게 패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안시성 전투에 앞서 백암성을 고스란히 들어바쳤던 백암성주 손대엄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당나라가 철수한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대로 남아있다간 반역자로 몰려 죽을 것이다. 나도 빨리 당태종을 따라 떠나야겠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말했다. 곧 시체가 될 텐데 어떻게 당나라로 간단 말이냐. 오골성에서 고구려군을 지휘하던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철수를 보고받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세였지만 이제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다. 나는 우리 병사들을 모두 이끌고 세민이를 잡으러 갈 것이다.